군란이 발생한 후 일본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모군란 당시 공사관을 불태우고 인천으로 피신한 하나 부상 일행. 그들은 인천까지 쫓아온 조선인들에게 6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습니다. 극적으로 조선 탈출에 성공, 나가사키에 도착한 하나 부사 일행은 조선의 군변 사실과 일본인의 피해 상황을 외무성에 알립니다. 당시 신문들은 이 소식을 후회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뿐만이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는 이모군란을 묘사한 엽서와 팜플렛도 상당수 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모군란 때 살해된 호리모토 소위를 영웅적으로 묘사한 그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조선인들은 폭도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군변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에서는 긴급 강요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 강요 회의에서는 내각 고문 구로다와 외무경 이노우에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벌입니다. 이번 사태는 일본의 체면이 걸린 문제입니다. 당장 군사를 파견해 조선을 응징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교 문제이니 외무성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부사를 다시 조선에 파견해 조선과 단판을 짓도록 합시다. 이때 일본은 청나라의 태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입수합니다. 청나라의 태도를 확인한 일본에서는 다시 강요 회의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해왔습니다. 청이 계속해서 속국을 주장한다면 우리도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일본 국내에서는 청나라에 대한 개전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강요 회의의 결정에 따라 군함 4척 그리고 총 500명의 병력과 함께 하나부사는 제물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행동에 대해 서구 열강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국계 신문 저펜 가제트는 조선은 청의 속국인데 독립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시 긴급 강요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조선의 요구한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각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만국 공법의 절차를 따라서 전쟁을 한다면 서구 열강도 더 이상 일본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침내 전쟁 결정을 통보하는 훈령이 하나 부사에게 내려집니다. 이 훈령에는 배상금 200만 엔과 같이 조선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쟁을 유도하는 일본의 저의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훈령에서는 그 김옥균 등을 중심으로 하는 그 친일적인 급진 개화파뿐만이 아니라 수구파의 거두로서 알려졌던 대원군조차도 일본이 조선에 대한 세력을 확대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면 그렇다면 대원군을 포섭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세력을 확대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혈안이 되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이 훈령의 여실히 증명이 나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